2021년 11월 8일 월요일 US 캔 뉴스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2년 만에 재개된 대규모 콘서트장에서 마리화나 등 마약에 취한 듯 수많은 관객들이 무대 앞으로 몰리면서 8명이 압사하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지옥문이 열린 듯 보였다는 관객들, 그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역대급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국 내 기업들이 학력과 경력 등 그 채용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졸업장도 성적표도 필요 없고 심지어 마약 조회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들어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이 반등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최저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미국인 3명 가운데 거의 2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들어온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미정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의 전면적인 미국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20개월 만에 국경을 재개방했지만 중국이 개발한 백신이나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 V 백신을 접촉했다고 해서 미국 입국 시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세에서 11세 사이 아이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학군에 클리닉을 열어 아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하고 부모들에게 백신 접종의 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부인 질 바이든과 의무총감 닥터 비벡 머시가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을 위해 버지니아주를 방문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11월 2일 화이자의 어린이를 위한 백신 접종 권고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의 반등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최저치를 경신 중입니다. 미국인 3명 중 거의 2명은 바이든을 재선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결국 대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시사해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영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100여 개국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제는 독재 저항, 부패 척결, 인권 수호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연대해 권위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주택 렌트비를 연체한 수백만 가구의 퇴거 절차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예산 465억 달러를 들여 지원해 나섰지만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가 많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2021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금, 크레딧카드, 체크 등으로 기부한 납세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싱글 $300, 부부 최대 $60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프라 예산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이미 처리된 바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뒤 곧바로 발표됩니다. 미국 방위산업체를 포함해 국방, 에너지, 의료, 기술 및 교육 부문 등 9개 주요 기관이 여러 차례의 해커 공격을 받았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가안보국과 사이버인프라보안국은 이번 해킹 사례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커의 신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본 음식으로 알려진 생선 초밥이 미국에서 대중화돼 인기를 끌게 된 것과 종교와 사업 확장 방식을 결합한 독특한 한국의 논란 많은 종교인인 통일교 문선명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 주간지 PNS 제공,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지역 마켓과 약국 등을 제외한 실내업소 입장 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는 이를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지만 3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 29일부터 첫 번째 위반 시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1,000부터 시작되는 고액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제36회 LA 국제 마라톤 대회가 어제 50개국 1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남자부 우승은 24세 케냐 선수 존 코르리가 2시간 12분 48초의 기록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는 2년 전에도 이 대회에서 2위로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부 우승은 웨일스 출신의 나타샤 코크렘이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미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린이들을 위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 CVS 지점이 5세에서 11세의 어린이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합니다. 북가주 오클랜드 880번 프리웨이에서 총알이 날아들어 어머니의 차 뒷좌석 카시트에 잠들어 있던 23개월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갱단의 총격전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미국 재향군인의 날에 캘리포니아주 남가주 플러튼시 힐크레스트 공원에 희생 미군의 이름을 새긴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제막됩니다. 오각형 별명으로 세워지는 기념비는 별 한 개 안에 7,500명의 희생용사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 웹페이지 8282radio.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지역 등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위한 백신 접종이 승인됨에 따라 뉴욕시가 학교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임시 백신 접종소를 운영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뉴욕 브롱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3명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할로윈데이 아침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22세 남성이 사망하고 69세 여성을 포함해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어머니를 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가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든글러브상을 받았습니다. 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26세 한국계 혼혈 선수 토마스 현수 에드먼이 2021 골드글러브 2루수 부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 중부지역 918-500-0395,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지난 5일 밤 열렸던 세계적인 힙합스타 트래비스 스콧 콘서트장에서 열기에 흥분한 관객들이 무대 앞쪽으로 몰리면서 8명이 압사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7일 일요일 테네시 내슈빌에 위치한 한 교회의 예배 시간에 총기를 든 남성이 침입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교회 목사가 용의자의 뒤에 뛰어들어 몸으로 제압해 영웅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지난 4일 오후 켄터키주의 고속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은색 도요타 차량에 타고 있던 16세 소녀의 구조 요청 수신호를 목격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운전자는 곧바로 신고했으며 소녀를 납치한 제임스 허벌트 브릭은 체포가 되어 화제입니다. 소녀가 보낸 수신호는 손바닥을 편 채 엄지손가락을 접은 후 나머지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감싸 주먹을 쥐는 동작으로, 이는 코로나 셧다운 조치 시행 이후 가정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미 여성기금 네트워크와 캐나다 여성재단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이 소녀는 이미 2일 오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실종신고가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체포 당시 브릭은 소녀와 함께 친척이 있는 오하이오주로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로렐 카운티 교정센터에 수감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 대중문화의 중심지 로스앤젤레스를 이틀 연속 뜨겁게 달궜습니다. LA 최대 번화가에서 오징어 게임 팝업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딱지치기 등 오징어 게임에 소개된 한국의 놀이 문화를 LA 시민들이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출연 배우들은 LA의 예술계 행사에 나란히 등장해 한층 높아진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이정재와 이병헌, 박해수를 비롯해 황동혁 감독,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 김지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정재와 공개 연애를 선언한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나란히 포즈를 취한 장면이 한 외신 사진을 통해 공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망사고로 리콜된 일부 유아용품 중고품들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USA Today는 지난 5일 최근 수주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14건의 리콜과 관련된 유아용품 170여 개가 중고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리콜된 제품들은 적어도 121명의 어린이 사망 그리고 375건의 심각한 부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이스북 규정에는 리콜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페이스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USA Today는 지적했습니다. 삼성 냉장고의 냉각장치 결함에 뿔이 난 8만여 고객이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환불을 요구하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삼성 수리기사가 여러 번 수리를 시도한 뒤에도 여전히 냉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음식 이상의 식중독에 걸렸던 이들도 여럿입니다. 고객들은 20여 개 이상의 냉장고 모델의 결함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전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에 삼성은 고객이 최우선이며 수리와 교체, 환불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아직 리콜 여부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한 아기 영덩이에 12cm 길이의 꼬리가 있고 그 끝에는 지름 4cm가량의 공까지 달려있어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는 합병증 없이 조산아로 태어났고 출산 이후에야 꼬리 등의 존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행히 꼬리는 아이의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은 수술을 진행해 안전하게 이를 제거했습니다. 한편 임신 후 4주에서 8주 사이 자궁에 있는 태아에게서 꼬리가 발달할 수도 있지만 다시 몸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와 같이 꼬리가 계속해서 자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좀 더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시작됩니다. 네, 텍사스 휴스턴에서 지난 5일 밤 열렸던 세계적 힙합스타 트래비스 스콧 콘서트장에서 열기에 흥분한 관객들이 무대 앞쪽으로 몰리면서 8명이 압사하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객들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네, 지난 5일 밤 9시경 텍사스 휴스턴의 NRG 파크, 세계적인 힙합 스타인 트래비스 스콧이 무대에 올라서자 콘서트장에 온 5만여 명이 무대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곧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와 함께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피를 흘리는 관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8명이 압사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희생자들의 나이는 14살에서 27살 사이라고 발표됐습니다. 이 터너 시장에 따르면 실종 신고된 사람은 없었는데요. 최소 2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1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10대 한 명은 중태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야전병원이 세워지기도 했었는데요. 300여 명 이상이 이곳에서 타박상 등 상처를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세미얼 페나 휴스턴 소방서장에 따르면 환자 중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심정지가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페나 서장은 객석에서 마약 과다 복용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이 투여되는 일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마약 투약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일단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휴스턴 경찰 당국도 마약 사건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에 있었던 24살의 관계 알레시스 구아비는 스컷 공연이 일단 시작되자 지옥문이 열렸다며 5만여 명이 앞쪽으로 달려갔고 서로가 서로를 짓눌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기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객은 사람들이 다치고 기절하고 피 흘리며 우는 것을 보았다며 자신 또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았다며 너무 무서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송 또한 현재 시작됐습니다. 네, 한편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1조 2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 법안이 연방의회를 마침내 통과했습니다. 이미 상원을 통과했던 법안이라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마치면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연방 하원은 지난 5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인프라 법안을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습니다. 인프라 예산안은 지난 8월 연방 상원에서 이미 처리된 바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 뒤 발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왔던 인프라 법안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교량이나 고속도로 현대화에 1,100억 달러, 철도교통 개선에 660억 달러, 농촌 등 낙후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망 확보에 650억 달러 등을 투입해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또 청정에너지 송전과 전력망 개선에 600억 달러와 납수도관 교체 그리고 물 공급망 개선에 550억 달러,
항만과 수로 수리에 170억 달러, 공항시설 개선 등에 250억 달러와 전기차 충전소 증설에도 75억 달러 등이 배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인프라 예산 법안의 의회 통과는 미국을 위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과 함께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1조 8천억 달러, 이 달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은 이제 이달 셋째 주 들어 하원 표결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결국은 대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시사하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문제 더 실의 보도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대만에 대해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비공식적 관계를 허용하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대만이 그러한 공격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미국의 오랜 약속이지만 이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이는 결국 두 초강대국 간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미국 정부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백악관은 빠르게 이를 철회하고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지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 도전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곧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전략 일부인 핵태세 검토와 미사일 방어 검토에 크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중국의 핵 가능 미사일 개발 추진으로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의회가 군사 현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미 국방부가 중국에 초점을 맞춘 2021 군사안보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자 하원 군사위원회 고위급 의원인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전례 없는 국방 현대화로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우리의 군사 현대화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중국의 증가하는 핵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더 힐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영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해 100여 개국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의제는 독재 저항, 부패 척결, 인권 수호 등으로 다시 말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연대해 이 권위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일 보도되듯이 미국 내 역대급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국 내 기업들이 학력과 경력 등 채용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졸업장도 성적표도 필요 없으니 와달라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약 조회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미용 제품 소매업체인 더 바디샵은 구직자들에 대한 학력 요건과 신원조회 절차를 철폐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심지어 신원조회와 함께 마약 검사 등 그 절차까지 없앤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9월 중순 소매 창고 분야의 일반 신입사원 733명 또한 열린 채용 방식으로 선발했는데요. 신입 채용 때 이 회사가 구직자에게 물어본 질문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느냐와 25파운드의 무게를 들 수 있느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형 약국 체인인 CVS 헬스는 올해부터 대부분의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고등학교 졸업장 제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졸 구직자의 경우에는 평균 학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처럼 기업들의 자격 요건 완화로 인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구직자들이 과거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자리들을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자, 노동시장 분석업체 EMSI에 따르면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대학을 나오지 않는 구직자들에게 약 14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들이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월까지만 해도 보험 영업사원 채용 광고의 42%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올해 9월에는 그 비율이 26%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자, 경쟁사들에게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채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인 올리브가든의 모회사인 다든 레스토랑 차는 올해부터 구직자들이 신청 5분 만에 면접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심지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일부 직종에 대해 즉석 채용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둔 대형 물류회사 UPS는 채용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종전 2주에서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집세 즉 렌트비를 연체한 수백만 가구의 태거 절차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예산 465억 달러를 들여 지원에 나섰지만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집세를 연체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9월 미국 전역에 걸쳐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 일리노이주와 워싱턴 DC 등은 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 발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연장된 지역에 사는 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프린스턴대 태거 연구소에 따르면 태거 관련 소송은 아직 팬데믹 이전 대비 절반 수준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만 해도 1, 2주차 소송은 전달 같은 기간 대비 10% 늘었고 10월 들어서 첫째 주, 둘째 주 소송만 해도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4%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의 전면적인 미국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20개월 만에 국경을 재개방한 미국. 자, 이제 해외 보유층들의 미국 내 고급주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CNBC 방송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전 세계 33개 나라 방문객들에 대한 여행 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고가의 아파트와 또 주택 구입을 원하는 부동산 구매자들의 미국 입국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백신 완전 접종자의 미국 입국 조치로 인해 유럽과 중국, 브라질과 인도 등의 미국 내 부동산 구매 희망자들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뉴욕과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 부유층의 인기 있는 도시들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오랜 기간 기다려온 예비 구매자들을 위한 매물들을 많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사무엘 밀러의 조너던 밀러 최고 경영자는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없었던 또 다른 수요의 상승을 나타낸다며 특히 고급 주택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부동산 구매 희망자들의 러시는 수백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미 부동산협회 자료에 보면 외국인 구매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 2670억 달러, 2019년에는 1830억 달러를 미국 내 부동산 구매에 썼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1070억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 부동산의 해외 구매자는 주로 중국인들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총 320억 달러였다가 지난해 115억 달러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인들인데요. 지난해 95억 달러를 소비했고 멕시코와 인도, 영국인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중국인 외에도 예를 들어 뉴욕의 고가 주택 구입이 예상되는 구매자들은 주로 유럽인들, 이 중에서도 영국과 독일 출신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LA 지역은 중동 부자들이 베버리힐스와 벨에어 지역의 호화 주택들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플로리다주가 해외 구매자들에게 가장 큰 시장이었고 미국 전체의 20%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6%로 2위, 다음으로 텍사스와 애리조나, 뉴저지, 뉴욕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의 최대 도시로 꼽히는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두 도시는 1년 동안 저소득층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한시적 기본소득제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LA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3,200여 명에게 매달 $1,000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또 시카고는 5,000명에게 매달 $500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본소득 수령자는 저소득층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는데요. LA 지역은 이미 신청이 마감됐고 시카고 지역은 그 세부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약 40여 개 도시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미니애폴리스, 덴버, 뉴욕, 뉴저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의 캠프턴 등입니다. 자, 저소득층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곳에서는 매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LA와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과연 대규모로 시행될 수 있을지엔 회의적이라는 반응에서 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11월 8일 월요일에 진행된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한 주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